자연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 떠난다. 금속 탐지사 산땅크. 안녕하세요, 산땅크입니다. 오늘은 충북 미원에 있는 한 하천에 왔는데요. 여기서 오늘도 역시 사금을 한번 채취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기반암이 있는데요. 예, 높은 확률로 기반암이 있는데 사금이 있을 확률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가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속에서는 사금이 잘 안 나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흙, 여기 기반암 사이에 있는 흙을 한번 퍼가지고 이 통에 넣어서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더 잘 볼래나? 이제는 이제 기반암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한번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사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라 와라 들었다 나와라 와라 들었다. 와, 찾았다. 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다 찾은 거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은근 너무 재밌어요. 천만이지. 와. 와. 오. 색깔 보인다, 색깔. 나왔다. 여기. 오, 씨. 오, 씨. 오,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오, 씨. 아, 또 나왔다. 대박. 와.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큰 거다. 와, 대박. 야, 근데 이거 금 빨아들이는 동영상이 제일 재밌어. 아, 진짜. 아, 진짜. 금을 찾는 것보다 금을 빨아들이는 게 더 쾌감 있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사금을 캐봤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나오긴 나와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을 파는 것보다는 기반암 사이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사금을 채취하던 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